민심이 더 떠나갈 일을 또 하나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까지도 지난번 소쿠리 투표에 대해서 2022년 한국에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개탄했는데, 아니 민주당에서 지금 행안위에서 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성명을 내가지고 노정희를 지켜야 한다. 이러고 나섰어요. 이게 또왜 갑자기 이렇게 돌아선 거죠? 노정희가 이제 그 누구냐? 이거부터 게그 우리 그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노정희가 누구냐? 이거부터 게 저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 봅니다. 노정희는 이제 그 1963년생이에요. 광주 출신입니다. 전라도 광주 있잖아요. 그다음에 광주 동신여고 나와서 이화여대에 졸업한 거예요. 그다음에 판사 시절에는 좌파 판사력이 난리가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하고 우리법연구회가 좌파 서클이죠. 이런 말이 우리법 연구회지. 우리법을 하는 게 뭐, 원래 시험 치는 게 우리법인데, 우리법이라는 게 북한법이거든요. 북한 그거 여기에 연구하는 거. 북한법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대법관으로 됐는데, 원래는 이게 그 대법관 중에서 최고 선임 있잖아요. 최고 선임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권순일이가 했잖아요. 오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오부영. 권순일이가. 근데 노정희는 최말단이었어요. 최말단 대법관인데 문재인이가 볼 때는 야, 이게 우리법 연구회도 하면서 가정이 좌파니까. 그래서 이게 최말단을 선관위원장 시켜놓은 이게 바로 노정희다. 노정희의 본질부터 알고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노정희 선관위원장에 대해서는 그 전국 중앙 지방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이 20명이 있는데 15명에 이르는 상임위원들이 지난 사전투표 이 문제를 들어서 사퇴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우리 국민들도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런 투표가 벌어질 수 있느냐. 직접 비밀 투표도 그런 원칙까지도 깨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은 그날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노정희의 그 좌우명이 하나 있더라고요. 노정희의 좌우명이 문재인의 좌우명과 똑같아요. 아, 그래요? 문재인이가 좌우명이 있잖아요. 모든 책임은 부하에게, 모든 공은 나에게. 이게 문재인의 좌우명입니다. 문재인이가 뭐 이렇게 잘못해가 책임질 때는 전부 이게 밑에 사람한테 떠넘기죠. 모든 책임은 부하에게. 그다음에 생색나고 뭐 옛날에 코로나 백신 구했다고 막 전화하고 모더나 있잖아요. 이게 좀 생색나는 자리는 전부 이게 내가 해서. 모든 공은 자기에게, 책임은 부하에게. 이게 문재인인데. 노정희도 이게 문재인이 닮아가지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이게 책임은 부하에게. 그러면 이게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게 그, 이번에 그 선거국장, 그다음에 선거정책실장만 교체한 선거국장하고 선거정책실장. 얼마 전에 김세현 사무총장 있잖아요. 김세화. 네, 김세환 사무총장. 이 사람은 이게 그 그만둔 건 아들 때문이에요. 아들을 이렇게 선관위로 옮겼거든요. 아들 특혜 채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책임진 건 아니에요. 결국 이번에는 선거국장하고 이제 정책실장을 자르는 선에서 자기는 이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쿠리 있잖아요. 그다음에 라면 박스, 비닐 쇼핑백. 이게 누구 결정입니까? 이게 노정희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노정희 아이디어. 노정희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노정희가 주장해서 이게 얻어진 게 소쿠리 선거 아닙니까? 라면 박스. 이걸 이게 왜 국장하고 실장만 자르고 노정희는 계속 가느냐 말이에요. 본인이 가장 이게 주된 책임자인데 본인은 책임 안 지고 밑에 부하를 희생시켜가지고 자기는 살아남는다? 이게 문재인하고 똑같은 짓 아닙니까? 이걸 이게 민주당 행안위 의원이 저는 나서가지고 노정희는 뭐 이게 살리나야 이게 중립이 된다? 그 말이 안 되고 결국에 이 사람들은 노정희를 살려놔야만 또 이게 지방선거에서
또 편파적으로 또는 부정하게 선거할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지방선거를 위해서 저는 노정이를 살려놓는다. 이래 보는 거죠. 사실 중앙선관위는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거기는 심판을 보는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꽉 장악하고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또 간섭을 하고 그런 것은 자제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대다수 국민들. 그러니까 사전투표 그 가면서도 야 이거 제대로 되려나? 뭐 이거 내 표가 그대로 집계가 되나?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 그것을 지금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중앙선관위원장 아닙니까? 본인이 무슨 상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중앙선관위원장이고, 아, 민주당에는 지금 선관위원이 7명뿐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데, 아, 자기들이 잘못해갖고 2명을 지금 안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이게 그 노정이는요,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 바로 근데 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 모임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게 노정위를 공직선거법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해놨어요. 네. 노정위는 이게 공직선거법하고 직권남용, 공무방해 이렇게 고발됐으니까 빨리 이게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뭐 이번에 CCTV 없는데 보관부터 또 이게 CCTV 있는데 막 종이로 가려버리고 이게 부실관리도 한두 개가 아니고 네. 또 상당수 국민들은 여기 왜 0.7밖에 차이 안 나? 이게 혹시 선관위 또 부정선거 아니야? 이런 게 의심을 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철저하게 선거 끝났다고 덮을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 수사를 해야 되고요. 지금 이게 이번에 변호사협회도 이게 정신을 좀 차렸더라고, 이제. 변호사협회 있잖아요. 예. 옛날에는 이게 완전히 의용처럼 문재인 때 전락했었잖아. 그렇죠. 이번에 변호사협회가 제대로 이게 성명을 발표했어요. 뭐라고 했냐?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주권의 초석인 선거에서 부실과 혼란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지극히 엄중한 사태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노정희 위원장이 사퇴라. 이게 변협의 성명서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국민주권의 초석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꽃을 잘 관리하는 이게 선관이잖아요. 그런데 네. 민주주의의 꽃을 짓밟아버리고 꺾어버리고 국민 주권을 완전히 까무게는 이게 이번에 선관위의 잘못인 거예요. 저는 선관위 철저하게 노정이 수사를 해서 반드시 사퇴하고 이번에 그 공석 있잖아요. 네. 두 개 두 개 바로 채우고 지금 이제 한 명이 들어왔거든요. 원래 대선 때는 이게 국민의힘 출전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는 이게 그 문상부 그분을 안 받아줬잖아요. 네. 이번에 그 조병현 씨가 우리 법원장 한 분 들어갔지만 앞으로 이게 그 다 이게 공석을 채워가 원래 9명이잖아요. 제대로 이게 선거 관리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6월 1일까지는 한 두어 달뿐이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노정희 위원장의 사태를 놓고 직원들 간에도 그 내부 통신망에 아주 찬반 논란이 붙어가지고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난장판, 질서가 안 잡힐 정도인 것 같고, 선관위가 불신을 받다 보니까, 이런 큰 선거를 할 경우, 지자체라든가, 교육공무원, 지난 대선 때도 45만 명을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쪽에서도 안 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이게 그 처음에는 조혜주 있잖아요. 상임위원 있잖아요. 문재인의 캠프에 있던 조혜주. 네. 이 사람을 이게 그 연임시키려고 하다가, 선관위 직원들 2,900여 명이 다 들고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혜주가 무산됐죠. 네. 무산. 그런데 이번에도 선관위 뭐 직원들끼리 싸우는 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직원들은 노정이 사퇴해요. 상임위원이 20명 중에 15명이 공동 입장문을 낸 거예요. 네. 이 말이 압도적 다수의 직원들이 노정이 사퇴라. 네. 선관위 전면 개편해라. 이게 여론입니다. 마치 이게 뭐 직원이 뭐 반반 쪼개진 거, 이거는 아니고요. 따라서 저는 아무리 이게 그 민주당이 노정위를 감싸고 돌아가지고 하려고 해도 이대로 가면 이게 선거 관리가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이게 공무원들이 선거에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파견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에서부터 기초의원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선거입니다. 무엇보다 교육감 선거도 있잖아요. 예. 이번에 6월 1일 선거는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이게 지방자치만 있나요? 교육자치도 있으니까. 예, 교육감 선거. 이 모든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대다수 선관위 직원들이 노정이 보이콧, 예. 그 다음에 다른 공무원들 파견 안 나겠다, 이래가지고는 이게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빨리 노정이 사퇴하고 수사하고 새롭게 이 선관위를 전면 개편해가지고 뭔가 이게 그 변화의 모습을 주야만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된다. 이렇게 저는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만약 노정위가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6월 지방선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지난번과 같은 혼란이 빚어지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응?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결국 뭐 대혼란이 오는 거죠. 그럼요. 지금 이게 뭐? 지금 이게 이재명이나 문재인이가 0.7로 졌잖아, 대선. 네. 근데 왜 불복을 못 하겠어요? 그건 이게 자기들이 심어난 노정이나 선관위가 자기를 많이 도와주고 0.7로 많이 줄인 거예요, 차이를. 그래서 이게 졌지만 잘 싸웠다, 어쩌고저쩌고. 왜냐하면 이게 노정이 선관위 덕을 봐가지고 차이를 좀 줄인 거죠. 네. 이제까지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방선거까지 가가지고 또 이게 그 부정선거로 재미보려고 하면 정말 이게 그때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 이런 사태가 터지면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게 저는 빨리 이게 그 노정이 빨리 사퇴해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노정이 중앙선관위원장은 지금 대법관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염치. 사람이라는 게 염치가 있어야죠. 네. 근데 대법관에 중앙선관위원장 하시는 분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분은 염치를 모르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염치를 모르죠. 네. 아까 제가 이게 문재인하고 노정이 그 좌우명 이야기 했잖아. 모든 이게 공은 나에게. 네. 모든 책임은 부하에게. 노정이 어떻게 네. 그 국장하고 실장하고 밑에 참모를 자르고 자기는 이게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고. 야. 앞으로 뭘 더 잘해보겠다? 이 말은 지금 잘했는데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저는 어느 조직의 수장이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부하들의 책임도 나에게. 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나에게 멈춘다. 이게 그 지도자의 자세 아닙니까? 그렇죠. 지도자가 어떻게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계속 앞으로 계속 하겠다. 이게 저는 이거 하나만 봐도 충분히 이거 사퇴할 사유는 차고 넘친다. 이래 보는 거예요. 어쨌든 노정이는 하루속히 물러나는 것이 네. 본인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우리 국민들 위해서나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개과천선하세요.